4주 전에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아예 취소되고 다시 열린 공판.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A4 용지 7장 분량으로 공개한 항소심 선고 연기 사유는 현 상태에서 심리를 더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.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에 가담했느냐입니다.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본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. 잠정적이긴 하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따라서 지금부터는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지 추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. 공동정범은 공동범행 합의 아래 직접 행위를 분담하는 것과 범행 공모만 한 뒤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는 경우로 나뉩니다.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김 지사와 특검팀에 다음 달 21일까지 8가지 쟁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. 김 지사 측은 변론 재개 사유가 의외라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.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양측의 반박 의견까지 들은 뒤 다음 공판은 3월 10일로 예고했습니다.